저희들이 오늘 고려대학교 온 이유는 지금 딱 새학기거든요. 맞아요. 야, 바깥에 나가보니까 꽃들보다 사람이 먼저 폈어요. 진짜. 와. 난리예요. 맞아요. 정말로. 어, 그죠? 지금 딱 개강주더라고요. 아, 그죠? 그래서 그죠, 여기 그죠. 딱 들어오는데 가방 메시고 이렇게 이걸 등교라 그러나요? 그럼 뭐. 제가 대학교를 안 다녀서. 너도 대학 안 나와. 출근 안 나와. 저 데뷔를 해가지고. 출근. 등교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. 너무 부러웠어요. 아, 근데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이때가 제일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. 아, 근데 저희 있는 4명은 이 고려대학교에 모 학생을 보내기 위해서 4대 종교가 모여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저희가 기도의 힘으로 고려대를 보냈습니다. 뭐? 아, 그래요? 그 고백하자면 제 아들이 지금 현재 고대를 다니고 있어요. 제 막내 아들이. 아, 그렇습니까? 네, 저 아이들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입시 기도 있잖아요. 예. 아주 세게 해주셨습니다. 근데 오, 목사님이 네. 스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? 신부님한테 기도를 부탁했다? 그럼 약간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그럼 우리 목사님은 힘이 좀 기도가 좀 떨어져? 불교 쪽이 좀 더 센가? 막 이런 게 있는 거니까. 아, 합리적인. 네, 네. 어떤 목표를 위한 기도는요. 네. 마음을 모아주는 거거든요. 아, 네. 그러니까 꼭 하나님, 부처님이 뭐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를 떠나서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의 에너지가 그 학사한테 가거든요. 네, 실제로 결혼기도 용하신 분 좀.